생강차 하나 주세요. 생강차 저희 안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자몽 주세요. 자몽차. 자몽차로 네, 딱 따뜻한 걸로요.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주장들이 했던 말들이고 제가 뭐 겪고 했던 선배들한테 들은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제 느낌 그대로 말한 거라서 예, 따로 준비한다거나 준비를 해야 되면 경기를 준비하지 그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준비하진 않고 그냥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제 워낙 감독님과 코칭 스텝이 선수들을 좀 자율적으로 풀어주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선수들이 그걸 또 이용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. 아, 이런 행동을 해도 여기 코치님들은 뭐라 하지 않구나. 이렇게 되면 다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하나 둘 하다 보면 팀 전체가 물들거든요. 그 속도가 엄청 빨라요. 안 좋은 거는.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잘못됐을 때는 감독님 항상 경기가 지거나 좋지 않은 분위기 때는 약간 한 템포 죽이시는 스타일이세요. 그래서 항상 바로 끝내거나 하시는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감독님이 말안 하시면 저라도 좀안 좋은 소리를 하죠. 선수들이 또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는 이래도 되는구나. 아니면 이팀 문화는 좀 다르네라고 생각할까 봐좀 경각심을 좀 심어주는 편이죠. 욕도 합니다. 보통 낮잠 자는 선수도 많고요.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외출을 나갔어요. 다 같이 버스 타고 외출을 나갔다가 어느 쇼핑센터에서 기념품도 사고 태국 같은 경우 뭐 마사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발 마사지도 받고 뭐 한식당 또는 현지 식당 가서 삼삼오오 뭐 식사도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어디 뭐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여기 쉬면서 그냥 어린 선수들 데리고 여기서 뒤에 횟집에서 밥을 먹었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아직 계획은 없는데 어린 선수들 밥 사줄 생각이에요. 커피나 한잔 하고 또잘 쉬어야 또 올해부터 운동을 하니까 쉬는 것도 운동의 연장이거든요.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는 게또저 뭐야 어린 선수들 신인 선수들은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. 뭐 전술적으로나 또뭐 형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눈치도 보고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. 그래서 그 선수들 마음을 좀 알아주고 또 어려운 게 뭔지도 좀 물어볼 생각이에요. 네. 감독님 특유의 그 카리스마가 있으세요. 말에 무게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도 자주 안 하시고. 말씀을 자주 하시다 보면 말에 무게가 없거든요. 근데 감독님은 진짜 필요하실 때만 딱딱 집어서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어린 선수들은 더 어렵지 않나. 저도 사실 어려워요, 감독님. 14년도부터 지금 거의 뭐한 10년 가까이 감독님 알게 됐는데 지금도 뭐 사적인 대화 한번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네. 근데 사제직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딱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가까워도 뭐 선을 넘을 수가 있고 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너무 멀다 보면 너무 소통이 또안 되기 때문에 감독님은 그딱 중간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또 먼저 다가갈 때는 다가가서 아까도 선수한테 어떤 선수한테 왜 밥을 이거밖에 안 먹냐 뭐 이렇게 먼저 질문도 하시고. 네. 신인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죠. 감독님이 항상 안경 쓰고 계시고, 이제 뭐, 인상 쓰고 계시고, 얼굴도 좀 거무잡잡 하시고 하시니까. K2라고 할순 없고, 그냥 K리그 전체에서도. 네, 진짜. K리그2에서는 더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게, 원정을 가면, 원정 홈 서포터즈보다 더 많고, 응원도 또 잘하고 하니까, 또 버스 대절 아니면 개인차로 운전해서 막 멀리까지 오시는 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작년 제가 부산 원정 끝나고 제가 락커룸에서 선수들한테 한마디 했어요. 저분들을 생각해서라도
끝까지 하자고 열심히 하면 저분들은 다음 경기 또 올 수 있다고. 그분들은 평일 부산 원정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들여서 솔직히 맞죠. 그래서 엄청 스페셜한 서포터진 것 같아요. 진짜 작년 응원도 그렇고 저희 수원 1차전 끝나고 폭도 맹진가 불러줄 때도 그렇고 약간 막 벅차오르고 빨리 2차전 하고 싶은 막 진짜 그때 어떤 느낌? 그러니까 처음에 네, 맹진가 부를 때 어, 끝나겠지 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 생각하다가 또 어떤 선수들은 아 빨리 쉬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다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끝까지 들은 게 막 듣다 보니까 점점 이게 속에 있는 게 끌어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2차전을 내일 당장 하고 싶은 그런 약간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. 아, 팬들이 막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온 막 열정을 다해서 막 부르더라고요. 막 고함 치는 사람도 있고 막 손도 흔들고 막 그 부르는 제스처의 진심이 느껴지잖아요. 네,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좀 많이 감동도 받고 2차전을 하는데 많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. 울시는 분을 제가 먼저 발견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 보면 안 되겠다고 고개 숙이다가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한 시즌간 또 고생해 주셨는데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하면 이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보고 또 박수 쳤던 기억이 나요. 아 근데 우시는 모습 보니까 더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. 말 못할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걸 느꼈던 선수들은 진짜 절대 잊지 않고 올해도 꼭 팬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을 다 잡고 있을 거예요. 저도 그렇고 절대 잊지 않죠. 그때 그 함성, 아쉬움, 그 열정을 잊어서도 안 되고 꼭 기억하고 올 시즌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모든 선수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 주장으로서 건강한 안양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네, 진짜 작년에 워낙 중요한 시기에 또 월드컵 때문에 경기가 타이트했잖아요. 그리고 여름 지나고 이제 한창 승점이 필요할 순위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뭐 안드리거나 정현이가 경중이가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선수들이 이탈하면서 이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올해도 건강한 안양이라면 충분히 승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에요. 어떻게 보면 저희는 팬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없고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팬분들의 사랑을 먹고 또 그 팬분들의 목소리에 힘을 내서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뛰게 되고 운동하는 선수들이거든요. 그래서 선수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 팬분들의 감사함을 갖고 좀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또 이 안양 왼쪽 가슴에 엠블럼의 무게를 좀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나 기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 또한 선수들에게 이 엠블럼이 부끄럽지 않도록 운동장에서 좀 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대로 잘 펼쳐 보인다면 충분히 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또 떳떳한 선수들이 또 떳떳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선수들이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좋은 팀이고 원래 있었던 곳이 1부리그였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되돌리는 게 팬분들에게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팬분들은 1부리그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기장에서 저희를 응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몫인 것 같고 충분히 그럴 만한 팬분들이고 네, 최대한 꼭 창단 10주년인 만큼 올해 꼭 승격을 했으면 좋겠네요.